Times. 네, 또 블랙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블랙키 풍년입니다. 네. 2시간 연속으로 하고 있어요. 전번 시간에 했던 걸 여기다 뒀는데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소리가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나겠어? 라고 하지만 그래도 궁금하니까, 네, 궁금하니까. 한번 뭐 클린턴 비교 한번 해보고요. 네. 그리고 뭐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다른 부분은 차이가 없지만 메이플 무늬나 색감 이런 것들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얘가 살짝 핑크? 붉은 네. 네, 나무 결 이 결 무늬가 네. 쟤는 거의 하얀 느낌인데 네. 얘는 그래도 약간 그런 있어요. 네 조금 붉은기가 돌아요. 네. 이 줄무늬도 살짝 좀 더 진한 느낌이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디는 사실 칠을 올렸기 때문에 차이를 느낄 수가 없는데 네, 넥은 이따 한번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또 선생님이 에릭 크랩튼 이제 2시간 연속으로 하는 특집을 맞이해서 선생님이 평소에 시연할 때 즐겨 하시는 에릭 크랩튼 곡에 대한 소개와 네, 여러분들에게 연습 추천 같은 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블랙키는 일단 스펙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 네. 그 다음에 사운드 들어보기 전에 저희가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746만 8천원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71kg, 두께는 44+1mm, 12프렛 뒷둘레는 78mm, 바디는 셀렉트 엘더에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소프트 브이넥 사틴 우레탄 피니쉬, 그리고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 신세틱 본넛, 너트 너비는 42mm, 지판 메이플 통넥, 지판 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2 빈티지 스타일 프렛에 빈티지 노이즐리스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3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마스터 볼륨의 톤 1 마스터 TBX 톤 컨트롤과 톤 2의 마스터 액티브 미들 부스트 0에서 25dB까지 5의 픽업 셀렉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블락드 아메리칸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스펙 그대로고요. 선생님이 뭐 버즈비 시연할 때 에릭 크랩튼 곡들도 즐겨 연주하시는데 주로 어떤 곡들을 연주해 오셨죠? 그 해프톤 놓고 네. 약간 드라이브 놓고 네. 이게 네. 레일라고요? 그렇죠. 레일라 아주 연주 많이 해주셨죠. 네, 이거를 이거 참 천재적으로 작곡했는데 진짜 잘 썼어요. 이 노래는 D마이너거든요. 네. 그러면 똑같은 똑같은 그 펜타토닉 스케일로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 네. 그러다가 노래가 시작되면 C샵 마이너로 조가 바뀝니다. 그렇죠. Nobody fooling by your side. What a fool I'm feeling of you. No, it's just a foolish lie. 다시 D 마이너로 바뀌죠. 레이. 네. 천재적인 전조죠, 진짜. 그 다음에 노래가 다 끝나고. 네. 가 저희가 시연 때 또 보여드릴 거고요. 예, 좋습니다. 레일라 선생님 또 많이 연주해서 또 어떤 곡 많이 연주해주셨죠? 선샤인 오브 유어 러브 많이 했죠. 크림의 선샤인 오브 유어. 이거는 좀 그 좀 껄쩍지근하게 해야 되니까 미드 부스터 좀 더. 전부 다 펜타토닉 스케일이죠. 그렇습니다. 세븐스 코드로 왔다 갔다 하고요. 예, 그러면 좀 이거 해프톤에다 놓고 클린톤에다 놓고 듀얼리스트 끄고 클린에서 약간 좀 코러스를 깊이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맨날 치는 거 이건 이건 배지라는 노래인데 원래 네. 제목이 브릿지였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왜 배지가 된 건가요? 아주 그 휘갈겨 쓰다가 악필이라서 배지가 된 거예요. 그거 옛날에 그 어르신들 술 취해갖고 출생신고 잘못해서 이름 이상하게 등록된 그런 거잖아요. 그런 아 그렇군요. 배지에 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 아 악필이라 예. 브릿지가 배지가 예. 된 거였어요. A마이너 9으로 끝나고 이제 코러스를 탁 놓고 한참 뜸들였다가 뜸들였다가
노린 바다 rise goes up and down 노린 사도 fields go round 노래가사에 벤치가 pick your feathers from the ground 안나와 벤치가 Before they bring the curtain down 나죠? 아 좋아요. 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브루스 이렇게 치려고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곡이 저는 이 크로스로드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에릭 클랩튼의 크림의 크로스로드는 좀 그 톤을 좀 한껏 뭐랄까 멋지게 만들어 보세요. 네. 좀 끈끈끈끈하게 뭐 이 정도로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선생님 공연 보는 느낌이에요. 오랜만에 공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맨날 듣는 시연이지만 선생님 노래 부르시면서 해주니까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또 있나요 또? 그 라이프 온 12 바. 네. 그러니까 엘 캡톤 영화죠 영화. 네네네. 유튜브에 그냥 무료로 나오는 12마디의 사람들 맨 끝에 나오는 거 있어요. 그 크레딧 롤 올라갈 때 네네. 나오는 거. 그게 메인 레인 플로리다입니다. 아. 46일 오션 블루버드에 있는 곡인데. 네네. 지금 바로 우리 작곡가 우리 박인호 호스트가 바로 눈치챘을 텐데 네. 코드가 많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E A 어. E E죠. 근데 이거를 장난질로 뺨뺨 으로 장난질 네, 해놨습니다. 네, 아 이런 거 잘 이런 거. 아우 좋네요. 에릭 클랩튼 그 참. 되게 세련된 팝 블루스에 진짜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레일라서부터 확 가죠. 그렇죠. 블루스에다가 네. 팝을 기가 막히게 접목해 놓은 장본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선생님 가끔씩 뭐 원더풀 투나잇 예전에는 네, 그 연주해 준 적도 계셨고요. 우리가 맨날 하프톤 얘기하면서 네, 하프톤 많이 했었던 그런 사운드들인데 와 오랜만에 선생님이 이제 평소에 시연할 때 듣던 곡을 설명을 들으면서 약간 클리닉처럼 들으니까 이것도 재밌네요. 이거 나중에도 선생님의 시연곡 파헤치기 약간 이런 거 시간 종종 가져봐야 되겠어요. 너무 좋습니다. 뭐 사실 워낙 즐겨하시는 곡들이 많으니까 한번 레슨처럼도 한번 해보고 좋습니다. 근데 지금 TBX는 껐고요. 네. 이 미드 부스터도 제로고요. 하프톤이고요. 거기서 요거를 2호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 좋아요. 네, 바로 어 좋은 생각입니다. 네. 안 그래도 사운드 비교를 하려고 네. 했었는데 배지로 비교하는군요. 네, 예, 1호로. 네, 노래가사에 배지가 들어가지 않는 사실은 배지. 브릿지였던 네. 배지. 브릿지 배지로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제로고요. 제로고 12구 해프톤. 이게 소리가 좀 더 야들야들하죠. 그죠? 이게 좀 더 두터운 느낌. 예, 이게 좀 더 하프톤 같은 느낌. 그러니까 사그락사그락 하는 느낌 좀 더 많이 나요. 예, 예. 이건 좀 뚱뚱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그 뒤에 이렇게 디자인 비교를 한번 해 보면은 이게 확실히 좀 붉은기가 좀 예, 강하죠. 예, 예. 그 지금 이 여기 등구선도 여기 이쪽에 보면 헤드가 쫙쫙쫙쫙 떨어져 있고 예. 이 헤드 안쪽으로 요렇게 말리잖아요. 예. 얘는 여기 넥 쪽에서 요렇게 말리고 헤드는 이렇게 흐리흐리하게 되어 네. 있고 이쪽이 좀 쭉쭉쭉 가 있어요. 이 위쪽이 네. 그리고 오. 색상도 확연히 좀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델을 직접 이렇게 나무를 보고 고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네, 뭐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죠? 앞모습은 뭐 넥 쪽에 이쪽에 이제 역시나 좀 붉은기가 많이 돌고 무늬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이쪽에 어이, 그리고 멋있다. 이쪽에 헤드 쪽에도 좀 더 이 자글자글한 이런 네이플 무늬들이 좀 더 네. 많이 보이고요. 이런 디자인 차이가 있네요. 확실히 우리가 지금 하는 모델이 좀 더 색깔만큼이나 조금 더 진하고 두툼한 느낌이 네.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무게도 살짝 더 나가죠. 더 무겁습니다. 예. 이게 지난 시간이 저희가 3.59kg였는데 3.71kg 12프렛 뛰더라도 77에서 78로 아.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좀 벌크업한 에릭 클랩튼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뻘건 거 보니까 술 취했네. 술 취한 에릭 클랩튼. 브릿지를 배지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쓴 거예요, 도대체? 알겠습니다. 네, 이제 사운드로 볼게요. 예. 자, TBX 제로, 미드부스터 제로. 오, 확실히. 확실히 세요. 오, 많이 세요. 확실하게 먹네요. 아, 마샬로 바꿔보겠습니다. 오이. 푸아. 개인. 아, 좋습니다. 오, 발볼하네요. 자, 듀얼리스트. 어, 미드부스터 살벌하군요. 그러네요. 자, 레드라이고요. 좋아. 어우, 깨끗해. 좋습니다. 어, 진짜 노이즈리스. 마샬 게인 한번. 오얘 확실히 세다.
좋습니다. 어, 너무 좋아. 이건 개인에서 차이가 확 나네요.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요. 하프레일러 한번 해볼까? 하프레일러. 맞아. 잘 들어봤습니다. 이야, 에릭 클프턴이 마샬 쓰는 이유를 알겠네요. 저 텐더 쪽으로 쓰니까 너무 두꺼워요. 너무 두껍고 좀 다크한 느낌이 들어서 지금 이런 락킹한 느낌의 마샬이랑 궁합이 좋은 것 같아요. 잘 들어봤습니다. 지난 시간과 확실히 사운드 좀 차이가 있었던 569, 167 모델이었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에릭 클프턴도 락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릭 클프턴도 락커였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팬더의 소리라고 드렸었는데 저는 팬더의 소리 걸어치고 오버클럭 이렇게 오버클럭 좀 좀 살짝 더 줬죠. 팬더의 소리인 건 맞는데 부스트를 좀 많이 때려 넣은 소리, 오버클럭 된 소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지난 시간에서 사운드만 하나 내려갔습니다. 네. 지난 시간 사운드가 좀 더 취향에 맞으시는 거군요. 네, 좀 더 카랑카랑하고. 네. 이거 이거 힘이 세 갖고. 이거는 네, 좀 무서운 느낌이 조금 있어요. 굳이 팬더로 안 쳐도 네. 샤벨스 이런 걸로 쳐도 되거든요. 네.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8, 디자인 16, 총점 8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2. 저는 똑같습니다. 평균점수는 81.5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블랙키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이클 란도가 옵니다. 마이클 란도도 뭐 요새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은총 씨랑 함께 좀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선생님과 둘이서 란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운영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